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이 시간까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여러 곳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두루 행하셔서 각 사람 심령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합당한 대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또한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의문과 갈등을 점점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더욱 풀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기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어떤 권능이 있길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을까? 이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술하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았었는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과거에 마술하던 것과 관계된 책을 모아가지고 그걸 불태웠다고 돼 있는데 그 양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은 하나는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은 하나를 5만,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하면은 은 5만이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되죠?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25억을 예를 들면은 그 책을 한 권에 만 원씩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자그마치 25만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책을 갖다가 불태워 버릴 정도로 에베소에 아주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던 전도를 했던 그 지역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28절부터 개요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28절은 에베소 장로들은 교회 감독들인데 그 에베소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소중한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으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적어도 조심하고 삼가야 될 것을 이제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훨씬 사단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염려했고 그래서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경계했고 그리고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쫓겨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의 역사를 이제 역사하는 그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31절, 32절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에서 한 사람의 신앙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 각 사람의 이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3년이나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훈계는 적어도 말씀으로 했겠죠. 그 훈계하던 것을 다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일깨우라고 얘기하고 또 은혜의 말씀께 특별히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여기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바울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에베소 장로들도 탐욕을 경계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제 그 말을 특별히 기억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에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사신교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라고 강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여기 적고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저희일 것이요. 여기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여기 조상들은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면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분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 속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 바깥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것도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를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얘기하기를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8일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가 한 말을 다 아시잖아요.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아주 죄송스럽지만 손가락을 만져봤을 수 있,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봤을 수 있을 겁니다.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겁니다. 성경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복스러운 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스러운 소망이 참으로 주어질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이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피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한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을 허락 안 합니다. 사탄이 그 교회를 허무는 것을 허락 안 하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 이제 한 곳에서 역사하다가 옮겨가는 건 있어도 교회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산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연결돼서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교회를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죠.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 교회라고 하는 무리 속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죄 씻음을 확실하게 받아야만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죠?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회 구성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값을 주고 산 사람들,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교회 구성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장자는 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적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자가 아닌 중다한 잡족은 양의 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섞여 사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교회 구성원은 아닌 겁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참여해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구성원이 아닙니다.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으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3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받죠.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나오는 가정은 틀릴지라도 구원은 다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 피로 제사해 놓으신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비싼 돈을 들여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강아지 한 마리 사는데 집 한 채를 투자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적어도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 자존자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값을 주고 사람들을 샀다. 그 값을 주고 교회를 샀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하길래,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람을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구원받은 성도 자신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조금은 알지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육신을 어느 날 부숴버리고 주님 앞에 서면은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은 세상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그 값, 피를 흘리시고 값을 주시고 사신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원래 사람 영혼은 누구든지 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귀하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일찍이 다윗은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그걸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시편 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4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3절에 4절에 얘기하기를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돌보고 생각하시냐. 다윗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달과 별들을 한번 본다고 칩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길래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지구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은 나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과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간을 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3년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천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33년 동안. 그리고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에까지 낮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은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간신히 그 예수님이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언제 완전히 복종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복종합니다. 이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성도들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하늘과 그리고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해서 안으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장차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스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모를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성도로서 반듯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 속에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면은 하나님 소유가 됐다면은 성도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성도에게 하는 말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사람들에게 얽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물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명예 권력
어떤 것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 돼서 안 될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유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본문 넘겨보겠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29절, 30절은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내가 떠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전도할 때 그때도 사탄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은 내게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것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좀 더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대적하는 자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적에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동안 따로 구원받은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 아데미 여신의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이권 문제에 복음이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안 사니까 소요를 일으켜서 연극장에서 크신 여신 아데미하고 2시간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대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사단이 더욱 기회를 잡아서 역사할 것을 여기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즉 에베소 교회 밖에서 흉악한 이리 떼가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무너뜨릴 것을 여기 경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적어도 성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여기 목적은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바울이 내가 안다 그랬는데 아마 낌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자기를 좁게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밖에서 흉악한 이리떼가 들어온다. 이리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리는 거짓 선지자를 이리라고 말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 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겉모습은 양인데 실제로는 이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내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내어보냄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라고 했고 불신자는 이리라고 거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 바깥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들을 줄 것을 특별히 신앙을 무너뜨릴 것을 여기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이 말하는 걸 잘 새겨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걸 딱 막았죠. 인정치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2장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고 했죠. 에베소에게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경계했는데 에베소 장로들은 이 바울의 경고를 잘 듣고 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로하되 거짓 선지자 이리떼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못한 교회들도 많잖아요. 성경에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피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만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약을 다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온통 어지럽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왔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것이 들어오고 본 것을 가장하는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환상 같은 것을 이제 본 것을 헛되이 가장해서 자랑하는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금욕주의 같은 세상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말은 좋지만 그것 가지고 힘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밖으로부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바울사도 속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그 내용은 꼭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다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그런데 그걸 염려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착한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다, 착한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 디모데 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2장 18절, 17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장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 장석 알렉산더 같은 사람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권고한 것처럼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이도 좀 조심하고,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것을 이제 퍼뜨리는 그 목적은 결국 자기를 좁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마땅할 겁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기회만 되면은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된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사단의 역사에서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참 진리,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 심령 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1절에 일깨우다는 말은 다시 생각하게 하다. 다시 분명히 들은 내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다시 그것이 일깨우는 거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바울이 3년 동안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더 나왔을 거고, 그리고 여기 훈계했다고 할 때 훈계한 내용이 뭐겠어요? 뭘 가지고 훈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계했을 겁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일깨워라.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쓴다 그랬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사람은 빨리 잊어먹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빨리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낙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소망이 금방 흐려진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자주 일깨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도 자주 마음속에 일깨워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기 너희는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을 말할 뿐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배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28절부터 보면은 바울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께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너희에게 직분을 주신 거니까 너희는 조심하고 삼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3년이나 말씀으로 훈계하던 그것을 항상 일깨우라.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은혜의 말씀께 여기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수석 장로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 안 했죠. 에베소 성도들을 여기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기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뭘 맡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능력에 거론되시는 주님, 능력에 원천되는 말씀,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성도를 부탁한 겁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권능은 주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권능은 말씀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능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성경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왜 주님께 부탁했냐 하면은 권능은 주께 속했습니다. 시편 62편 6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두 번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권능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이사야 45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가 아니고 여호와께만 있나니, 만을 썼습니다. 이건 유일하다 그 말이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기둥 중에 하나는
약인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높이가 한 18m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항상 그도 기둥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약인,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구로 쓰이는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나는 심었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도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볼로는 구원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물을 주었으되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전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그 루디아의 마음을 딱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 복음을 청종하게 믿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낙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풀어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 마음을 여는 건 주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 주께서 경고케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한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권능은 결국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 부탁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권능이 주께 속했고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습니까? 왜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는 것은 무엇이 합니까? 말씀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방언을 모였을 때 다 방언을 하면 미쳤다지 않겠냐. 그런데 예언을 하면 사람들의 감추인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당시에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산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부수면 부서지는 겁니다.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하는 겁니다. 강박한 사람도 말씀 앞에 데려다가 한 번 듣게 하고 두 번 듣게 하고, 강박한 사람도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속에서 그 강박한 마음이 깨뜨려지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도 뭐로 됩니까? 말씀으로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서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말씀할 때, 내가 그러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믿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마리아 여자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먹고 영혼이 튼튼해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되죠. 모든 말씀을 고루 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을 때 사람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되잖아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죠?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10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치리자가 된다고 하는 꿈, 치리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장 치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때 요셉을 지켜준 것도 말씀이잖아요. 보디발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때도 요셉의 마음을 붙잡아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지만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때도 주님의 말씀이 요셉을 지켜줬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갈 때 이 제사장의 무리는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이 크게 역사할 때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힘있게 전도된 그것도 결국 말씀의 역사입니다.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사람은 사자를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거다. 우리 말씀이 어떻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깨뜨리는 걸 보면 말씀이 뭐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합당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죠? 결국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상급을 얻는 것도 말씀에 순종한 것에 비례해서 상급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참으로 참된 진리, 올바른 바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적게 경험하는 이유는 아마 그 말씀을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은 틀림없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 생애 속에 역사를 나타내 줄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왜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는지 그것도 좀 더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